이화영증인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분 누구신지 모르세요? 아, 박상용 검사네요. 그죠? 박상용 검사입니다. 네, 네, 네. 너무 잘 나왔네요, 사진이. 아, 아니요. 이분이 그 사건 조작의 검사 맞습니까? 저기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옥중서신 본인이 쓰셨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회유 협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관 변호사 누굽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 조모 변호사님이신데요. 조재현 변호사 맞습니까? 예, 아니요. 하세요. 제가 질문 드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23년 6월 19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박상용 검사와 연결해서 만나신 거 맞습니까? 박상용 검사실에서 그러면 그 변호사가 김성태 진술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했습니까? 조 변호사께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고요. 조재현 변호사는 부산 고검 검사장 출신 매우 고위직이었죠. 여기 영상에 나오는 김성태 회장 얼굴은 보이시죠? 네. 이게 주변 인물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태 회장과 함께 술자리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신지. 네. 지난 6월 20일 유탐사가 쌍방울 옥상에서 열린 파티, 옥상 파티 일명 옥상 파티 촬영한 영상인데요. 김성태 회장 옆에 있던 사람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저 의원님 말씀하신 조재현 변호사 맞죠? 이 조재현 변호사가 회유와 협박 등으로 이미 이날이 6월 20일 날인데요. 2주 전에 6월 7일에 1심 판결 있고 6월 12일에 이재명 대표 기소한 날입니다. 그 이후에 6월 22일 날 이렇게 옥상 파티 기소기념 파티를 합니다. 이렇게 술자리 회유하고 쌍방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전 검사 출신 변호사가 거기 수사팀장이 사회이사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썩어도 썩은 검찰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